더불어민주당 한금 부대변인 이종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과 회의 결과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께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간사위원 진성준입니다. 오늘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및 2020년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자격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공모기간에 신청했던 분 중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심사 상태로 있었던 분 모두 4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간에는 실명 없이 숫자로만 통계로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신청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검증위원회는 김은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 투기 의혹이라든지 특혜 대출 의혹이라든지 또 매각 차익을 실제로 기부했는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된다. 부동산 투기라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라고 점을 확인했고 또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세금, 제 비용 등을 제하고 본인의 이익이 없이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송병기 신청자는 출마의 동기와 배경 또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김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늘 당사자를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러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서강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해서 정밀 심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대상 가운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위원회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 산하의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검증신청자 총 592명을 신청받았고 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검증신청자 34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16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신청자의 경우에서 보시듯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중에서 4명이
중간에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검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모두 종합해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 신청자 592명 중 불출마 선언한 네 분을 뺀 588명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 결과 적격 541명,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 심사 요청 14명, 부적격 33명으로 각각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신청자 33명에 대해서는 적격 25명, 정밀심사 요청 1명, 부적격 6명, 그리고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소위원회 회부에서 계속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